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경 한 60대 남성이 119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급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그래? 다리 한번 세워볼게요. 어찌된 일인지 왼쪽 다리에 전혀 힘이 없다. 무릎을 굽히고 있지 못할 정도. 중증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여기 지금 만지는 거 선명하게 느껴지세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안 만지는 안 만지는 것 같아요. 몸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지는 건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남성은 곧바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에 들어갔다. 우선 CT 촬영으로 뇌졸중 여부와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뇌혈관에 이상이 발견됐다. 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중대뇌 동맥에 막 혈전으로 막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 이 부분이 혈관이 막힌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어져 보이는데 여기서는 막힌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피 속 찌꺼기라 불리는 혈전은 혈액 속 노폐물이 뭉쳐 생긴 덩어리다. 뇌혈관에서 생기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생긴 혈전이 막기도 하는데 혈전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혈전은 어느 순간 갑자기 혈수판이 흥분을 해서 응집이 돼서 만들어진 덩어리다.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실은 원래는 출혈을 막기 위해서 생겨야 되는 덩어리인데 뇌졸중에서는 이제 혈관을 막는 상태가 돼버릴 정도로 이제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 뇌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다.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직접 밖으로 꺼내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한 도관은 사타구니에 있는 큰 동맥을 통해 들어가 목 동맥을 지나 대뇌 동맥까지 접근한다. 그다음 조영제로 혈관을 직접 확인하며 막힌 부위의 혈전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시술에 들어간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 뇌졸중을 일으킨 혈전을 제거할 수 있었다. 나왔어? 네, 나왔어? 네. 이 혈전으로 환자는 한쪽 팔다리에 장애가 생겼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저 환자 같은 경우는 안 뚫렸으면 왼쪽으로 다 편마비가 올 겁니다. 심한 경우는 이제 뇌가 부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일단 뚫어놨으니까 피가 재개통되면서 환자가 안정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이상이 불러오는 질환으로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뉜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서 생기는데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아지면 혈전이 생겨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 심장박동이 이상해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와 뇌혈관을 막을 때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뇌혈관이 막혀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이 막히면 뇌 조직은 괴사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몸의 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뇌졸중의 다른 하나는 뇌출혈이다. 뇌출혈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질 때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발생된다. 뇌혈관벽이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뇌동맥류도 뇌출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뇌혈관의 출혈, 즉 뇌출혈 또한 뇌조직 괴사를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뇌졸중을 불러오는 원인은 다르지만 드러나는 증상과 특징은 비슷하다. 우리가 보는 뇌졸중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편마비라든가 언어장애, 그다음에 구운장애, 시야장애,
혹은 뭐 인지장애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증상들은 뇌종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뇌염증이 있어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특징은 갑자기 빠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판마비가 왔다. 이거는 100%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뇌졸중이 무서운 건 평생 지고 가야 할 깊은 흉터를 남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름 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온 50대 환자. 평소 뇌졸중 위험 요인인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여기에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자, 환자분. 저 보이세요? 저 볼까요? 자, 여기는. 왜 깨냐고요? 안 보여요. 그의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고. 올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9. 39? 57세 아닌가요? 예? 57세. 아닙니다. 57세인데? 기억마저 혼란스럽다. 자, 올해는 지금 몇 년도예요? 환자분. 2020년도. 2020년도? 예. 2022년도 아니에요? 아니요. 알아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 위험이 큰 상태였다. 뇌혈관이 여러 군데로 막히면서 뇌 곳곳에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좌측의 후두엽하고 그다음에 측두엽에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뇌경색이 있는데 환자가 좌측의 후두엽에 이게 뇌경색이 오니까 우측이 안 보이게 되고요. 잘 그다음에 측두엽에 갑자기 뇌경색이 크게 오게 되니까 환자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진압력이 떨어지는 치매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게 이제 측두엽이 이제 우리가 기억력하고 연관된 부분이고요. 뇌 손상 부위에 따라 뇌졸중의 후유증은 다양하다. 측두엽의 손상은 언어 이해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두정엽의 손상은 청각, 미각, 후각과 같은 감각 인지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후두엽 손상의 경우 시력 저하에 심할 경우엔 실명에도 이를 수 있는데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영향은 폭넓다. 판단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키는가 하면 운동 기능 이상을 불러와 일상생활에까지 큰 지장을 준다.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 부위와 크기에 따라 후유장애의 정도가 달라진다. 뇌졸중 환자 중에 안 죽어도 한 20, 30% 이상이 장애가 남게 돼요. 평생 눕거나 걷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두려운 거고.